야. 여기가 어디예요? 쓸쓸한 들판. 어? 늦새? 부터? 나 요즘 계속 이드립만 치는 것 같아. 어, 식상하다, 식상해. 아니, 근데 이 음악이 되게 뭔가 내 뇌리에 꽂혀가지고 맨날, 어? 늦새? 계속 이러고 있어. 여기 거기네. 거기 기찻길, 저기 중앙에 기찻길 있고 이 빙판으로 이루어진 맵. 무스다! 근데 이거 싸우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시게요? 진짜로요? 야야야야 죽어! 아! 아! 걸렸다. 야, 아니 수류탄 딜 생각보다 약한데? 갈비뼈 부러짐. 아, 여기서 건들다가 다시 걸리면 난 진짜 죽어요. 아, 비틀거리는 거 속도 개빠르네. 아, 부러진 갈비뼈 치료 붕대 두 개와 진통제 네 개. 붕대가 없는디? 야, 근데 쟤 인식 범위가 왜 이렇게 넓냐? 나 아이템 뭐 떨군 거는 없지? 옷은 찢어졌나? 옷 찢어진 거 점검하고. 근데 갈비뼈는 뭐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붙으니까. 피콜로냐? 일단 멀쩡하게 달릴 수도 있고. 한번 잡아보자고. 야, 이렇게 봤는데 잡아야지 안 컸어? 아, 엉덩이 개 튼실해 보이네. 아, 근데 수류탄 생각보다 진짜 활용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니, 안 되겠다. 야, 진짜. 아, 진짜 개오바. 진짜 개. 우와! 아니, 손바꼭질 할 줄 아는 무스구만. 으악! 으악! 죽었냐? 후진. 개빠르게 후진. 나 어떻게 살아있어 근데? 나 좀 대단할지도? 부러진 갈비뼈 두 개. 이거 진짜 위험해. 168시간. 잠깐만, 이게 숨을 공간이 없으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다. 난 요령도 없는데. 아, 다음을 기약할까요?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이번에 밟힘 나 죽어. 다음을 기약하자. 아, 일단 좀 먹고. 괜히 욕심냈다가 진짜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저기 동굴이 있네요. 동굴에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와, 갈비뼈 두 개가 날라갔는데 뛸 수가 있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초인이구나. 붕대나 찾아요. 붕대? 아니 근데 붕대는 괜찮아. 내가 천을 많이 갖고 있어. 이 천을 찢으면 돼요. HP를 채우는 아이템은 따로 없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면 자연이 천천히 찹니다. 아, 너무 아파. 일단 여기 치료를 합시다. 오케이, 진통제는 체크가 됐고.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신고식 개세게 했네. 그래, 정말 다행이다. 시리즈 안 끝나서. 옷이 찢어진 건 다행히 거의 없어요. 이 방어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보호가 27%.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갈비뼈 한두 개로 안 끝나죠. 아, 근데 무스 너무 아쉬운데. 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몰라. 일단 자. 아, 생각하지 마.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바지 하나 벗었다고? 그래? 나 왜 벗었어? 뭐지? 아, 이놈의 노출증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네. 미안하다 얘들아, 좀 병이 있어. 잠을 자서 120시간 중에 11시간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요. 어, 나 생명력 많이 찼는데? 하루 만에? 무스가 아직 잘 있을까요? 그 자리에? 그럼 찾으러 가보자. 무스가 과다출혈로 죽으면은 참 좋을텐데. 왜 수류탄 맞았다고 출혈이 걸리진 않겠지? 네, 수류탄 이번에 DLC로 생긴 것 같아요. 아, 나 달리는 속도 스태미나 봐봐. 스태미나 최대치. 무슨 소리야? 어? 쟤 아직도 저기 있네? 에? 에? 아니, 오바, 오바, 오바. 오지 마. 에? 온다고? 잠깐만. 재장전? 어? 도망간다. 침착하게. 쫓아가요. 아니, 잠깐만. 얘 출혈이 안 걸렸어. 그렇게 쳐맞았는데. 와, 피를 안 흘려. 다시 온다. 멀리 도망가지도 않네. 아, 다행히 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가지고 저 친구가 가까이 못 왔는데. 와, 진짜 뭐 강철 가죽이야? 철판으로 둘러져 있어? 뭐 저래? 어디 있어? 안 보여. 아휴, 근데 또 어디로 숨냐, 나?
이렇게 달려가지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내가 여기 있으면 무스가 아마 못 올... 으악! 끝부분은 밝기 판정이 안 되네요. 여기 있으면은 아마 무스가 못 올라올 거다.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괜찮겠지? 무스가 여기로 가까이 오기를 좀 기다립시다. 너무 멀어요 지금. 아닌가? 그냥 뛰어가서 내가 어그로 끌까? 아, 쟤 잡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진짜 편해질 텐데. 다행히 지금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어둡다.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 안개 끼고 있네. 괜찮겠지?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온다.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이 거리에서 안 닿을 것 같거든? 권총이 사거리가 짧단 말이야? 온다. 조금만 더. 아, 무스는 출혈 자체가 없어요. 나한테 온다. 아, 왜 안 죽어, 쟤? 야,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무스를 많이 잡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총알 맞으니까 멈추네. 그러면 저 친구가 도망갔다가, 나한테 들이댈 것 같으면은 총을 맞춰서 멈추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다. 쟤도 좀 지쳐 보인다. 잠깐만. 저거 봐, 도망간다. 만만해, 만만해. 할 수 있어, 할만해. 어차피 멀리 도망가지 않으니까. 탄 개 많고. 나 이제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저기 있다. 아, 너무 어두워. 안 보여. 들어와. 죽었어? 나이스. 30kg. 네, 수고했다는 상으로 5kg만 가져가자. 내장은 솔직히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쓱싹. 해체는 해놓고 가자. 2시간. 뭐 어차피 지금 밤이어서. 해체 잘 해놓고 갑니다이. 언젠간 만나겠지. 리볼버 숙련도 지금 만렙이에요. 아우 배고파. 아우 무거워. 아우 44kg. 아우 세상에. 오마이갓. 더 비지 찢었어 베이베. 지금이야말로 에머리 먹어야 될 때다. 아 뭐야?
애머리 비어있는 상태였네? 아, 먹다 남은 거였구나, 이거. 아이, 어쩐지 안 차더라. 어, 뭔 솔? 뭔 솔? 저놈이 미쳤나? 야, 저기 고기자루 있잖아! 먹었겨, 저거! 어, 다행히 동굴이 보여요? 뭐 끝까지 쫓아오게? 난 너에게 기회를 줬다. 이리와. 들어와. 내가 갈비뼈 두 대가 나갔어도 너는 잡는다. 나이스. 아이고 어두워. 동굴 깊숙한 곳에 가죽을 깔아놓으면 건조가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갈비뼈를 붙일 겸 여기를... 여기가 어디? 여기는 내가 나왔던 곳이구나. 아까 무스를 만났던 무스한테 이제 지려 밟히고 찾았던 동굴은 더 왼쪽에 있나봐요. 어쨌거나 그 동굴을 본거지로 삼고 좀 회복을 하고 갑시다. 어우 어두워. 그리고 이제 정말 빠른 시일 내로 진통제를 찾아야 돼요. 진통제가 없어요. 야, 진통제 넉넉하게 들고 다녀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은 갈비뼈 부러진 채로 회복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야?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 반대쪽이라고? 동굴이? 그래? 진짜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어. 그럼 뭐 그 동굴 말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밥부터 좀 먹자. 에너지 바는 진짜 효율이 최고다. 아닌데? 아, 여기잖아. 아, 아무리 생각해도 동굴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무스를 잡았는데 어떻게 반대편이란 얘기가 나와. 아니 근데 덜렁다크를 하다보면은 진짜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뭐 그래, 너희들이 잘못이겠냐. 확신이 없는 내가 잘못이지. 다행이다 그래도 찾아서. 불 끄고 고기나 굽자.
영지버섯도 진통제 아니냐고요? 영지버섯은 제가 알기로는 항생제 역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씨, 나무가 별로 없네. 고기 굽는 소리 좋다. 오랜만에 만렙 요리 솜씨 좀 한번 부려볼까? 시간을 그냥 멀뚱히 보내면 너무 아까우니까 뭐라도 소리를 좀. 이거는 솔직히 찢어져도 상관이 없어. 찢어지라고 해, 냅둬. 그러면 총이나 닦자. 칼도 갈고. 벌써 낮이 됐네. 아 맞다. 아 이러고 있는 시간 와중에도 가죽은 말릴 수 있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했군요. 1% 건조됨 바로 뜨죠? 마르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나무를 캐오자. 주변에 나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여기에서 오래 버틸려면은 장작이 필수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으야. 여러분들의 후원 없이는 저는 한시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지금입니다. 후원을 해야 할 때.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개소리라는 걸. 45분이나 걸리는데? 흠. 아 몰랑 그냥 부셔. 고기가 타진 않겠지. 이것도 부수고. 어 깜짝이야. 아우 씨. 아 놀래라. 아 진짜로 졌네. Too heavy. 아 정말. 아 이것도 5만원씩이나?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5만원이냐? 5만원 맞지? 어 와씨. 짱큰콩씨도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역시 덜렁다크의 힘은 위대하군요. 좋아요. 다시 불을 붙여봅시다. 나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제발. 좋아요. Alright. 3시간. 물도 좀 만들어 놔야겠다. 야, 칼로리 1125. 어마어마하구만. 야, 무스 고기는 또 패치 이후로 처음 보네. 아, 슬라임 PC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래픽 개선되고 나서 지금 무스고기 처음 보는 건데 와 정말 맛깔스럽게 생겼다. 먹어볼까? 차오르는 속도가. 와 그래도 남았어.
얼마나 말랐니? 여전히 1%네? 와우. 한 시간을 자자. 틈틈이 자둬야 돼. 이럴 때. 고기 좀 더 가져올까? 물도 끓여야지. 아, 이러니까 좀 욕심이 나네. 무게를 좀 줄이고. 무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뭐 했다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렇구나. 일단 그럼 뭐 다 버려. 어. 고기 좀 많이 가져오자. 괜찮겠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 동굴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쁜 새끼들 못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나 너무 무서워. 됐어. 갔다 올게. 오빠 갔다 올게. 잘 있어. 아우, 갈비뼈가 부러져서 많이 달리지도 못하네. 총은 있지? 어. 무슨 까마귀 소리가. 아, 저기 날아가는 소리구나. 동굴 앞에 늑대 있지 않냐? 늑대 고기를 가져오는 게 더 나을 리가 없지. 무쇠고기 가져옵시다. 저기 있네요. 안녕? 저기 있다. 고기 두 덩이만 가져갑시다. 너무 무거우니까. 43kg. 아니 한 덩이에 몇 킬로인 거야? 왜 이렇게 무거워? 10kg네? 이라는 단어가 안 읽히네. TTS가 멍청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어?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한국어라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읽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거는 어떻게 쓰든 다 읽혀요 그게. 근데 영어나 중국어 한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못 읽는 거 태반이다? 영어도 읽을 수는 있는데 발음이 막
이렇게 읽는 건가 이렇게 읽는 건가 막 헷갈려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 그 발음이. 진짜 한글은 보면 볼수록 위대한 것 같아요. 이 길이 가는 거 맞냐고? 야, 방금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의심을 해? 어? 너 안 봤어? 왜 이렇게 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아, 방금 왔어. 그럼 그럴 수 있지. 이 봐라, 이 봐라. 이 내 발자국. 어?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발자국 그대로 있잖아. 저 있네, 내 동굴. 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야, 불 그래픽도 좀 상향된 거 같은데? 오노끄름.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체를 합니다. 4.3km. 1시간 4분 32분. 이게 원래 이제 고기가 안 얼었으면 나이프로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32분이 걸리는데, 얼었기 때문에 손도끼 혹은 쇠톱으로 하는 게 더 빨리 됩니다. 지금 얼어붙은 무스고기라고 써있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얼음이 녹고는 있지만 여전히 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빠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수확을 하고. 자, 그다음 거.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냥용 나이프로 할지 아니면은 손도끼로 할지 그거를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면은 되게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불 꺼지겠네요. 꺼졌고. 뭐 불이야 다시 붙이면 되는 거니까. 내 뱃살 치듯이 찹찹찹찹찹찹 내려놓고 불을 다시 붙이지 말고요.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갈비뼈. 지금까지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 상태 이상을 보자마자 내 갈비뼈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자자. 12시간 푹 자도 되겠지? 저번처럼 자다가 갑자기 동굴 속에서 얼어 죽고 막 그러진 않겠지? 체감 온도가 무려 28도인데 얼어 죽지 않겠지? 자자. 아, 뭘 또 주워. 그냥 깔아. 깔아놓고 있어. 깔아놓고 한밤중에 일어났네. 물 마시고. 숯도 좀 가져가자. 4개. 좋아.
붙이고. I did it. 내 나무 다 어디 감? 잠시만요. 야. 불 꺼진다. 불 꺼진다. 3시간. 두고. 침낭에서 잠 안 자고 시간을 보내도 회복 판정인지 한번 볼게요. 97시간에서 1시간을 여기에서 멍 때리고 있어 보겠습니다. 오! 회복 판정이 되네요? 오케이. 멍 때리고 있읍시다. 또 1시간 멍 때리고. 또 1시간 멍 때리고. 아니, 이번엔 잠을 자자. 아니야, 멍 때릴래. 곧 불이 꺼질 것 같은데, 나무를 더 패와야 되나? 나무 더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더 없죠? 냅두자. 솔직히 고기 이 정도면은 충분하거든? 놀고 먹고 자고 땡땡땡 거려도 한 일주일은 버티거든요? 솔직히 일주일은 개오바고. 한 2-3일은 거뜬하니까. 그래서 버팁시다. 지금 동굴 아니어서 이게 아마 막 실내 공포증 이런 거 안 생길 거예요. 한번 마음 놓고 잡시다. 물이 부족하지 않냐고? 일단 낮 되면은 다시 나무를 패러 갈게요. 그러면 내장은 안 주워도 되냐고요? 어, 네, 내장은 아직 괜찮아요. 딱히 쓸 일이 없어요. 10% 건조됐네요. 그러면 최소한 10일 정도는 여기서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뭐 잘 됐지? 이거 다 회복도 하고 출발하겠다. 멍 때리고 있어야지. 목이 말라. 꿀꺽꿀꺽꿀꺽. 나무 패러 갑시다. 고기 내려놓고. 아, 이게 지금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아, 무게 제한이 많이 줄어든 거네.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갈비뼈가 부러지면 최대 무게 한도도 같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계속 무거운 상태네. 맞아, 저번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 1회차 때 그걸 몰라서 써가지고 엄청 고생했죠.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30kg를 이고 있는 것부터가 지금 말이 안 되긴 해. 갈비뼈 부러지면은 그냥 힘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누워있다가 상체 일으키는 것도 못해요. 상체 일으키려고 할 때 배 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진짜 너무 아파. 부러져 보셨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4D 상상력. 아, 근데 실제로 가슴 쪽에 수술을 한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진짜
재채기 이런 것도 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재채기는 또 참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상상해도 아프네. 이거 자를 수 있는 나무인가? 아닌 듯? 여기까지만 자르고 가자. 나무 패러 가는 돌쇠의 마음이 이런 거였나? 재밌는데? 돌쇠 너 꿀 빨았구나! 여기도 있네? 이것도 패가야지. 우리 장작이들 열심히 나와 함께해줘서 고맙다. 장기 구독자들부터 좀 모닥불에 넣어줄게. 늙은 장작은 태워야 제맛. 드가자. 열정적이네. 좋았다 그 정신. 나무 막대만큼 잘 불이 붙는 거는 삼나무 장작입니다. 성공률이 똑같죠. 대신에 연료랜다. 이제 불 지속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나무는 더 오래 타지만 성공률이 낮죠.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둬서 잘 밸런스를 조절해 가지고 장작을 뭘 들고 다닐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수한 나무는 얻기가 가장 쉽지만 지속시간이 작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에요. 다른 장작들에 비해서. 대신에 성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나무 막대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하죠. 이걸로 불을 붙이고 다른 장작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Come on. 아, 나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내가 불 펴서 그렇구나. 아, 조졌네. 오늘도 구독자 한 명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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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구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장작분들이랑 저랑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감을 잡았는데 요즘 너무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쫓아서 한 것 같아. 합방도 그냥 무난무난 새로운 게임 도전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재미가 확실히 보장됐던 그런 것들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에이터잖아. 컨텐츠를 도전 정신을 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좀 나만의 컨텐츠 그런 거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좀 유입도 많이 되고 많이 볼 거라고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빙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작분들이. 내가 쭈꾸루 게임 더빙할 때도 좋았고 최근에 유튜브에 올린 로레타도 그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확 오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꾸준하게 잘 오르고 여러분들이 몰입감 있게 끝까지 봐주시는 덕분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회수 대비 광고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굉장히 제 채널이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나태해지다 보니까 위기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이란 게 나태해지는 순간 도태되는 거야. 근데 내가 더빙을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다가 잘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였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회복을 많이 거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목 아픈 게 뭐가 대수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렇다고 막 목을 너무 혹사시켜서 막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씨 잘걸. 아 니네들이랑 말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까먹었잖아요? 자는걸? 다 님들 탓임. 고기 먹고 이러고? 뭐야 벌써 고기 다 구웠어? 아 몰라 일단 한 시간 자. 하고 일어나서 짚고 버려놓고 또 그새 밤이 됐네요. 물 깡통 하나도 있는데 이것도 끓이자. 그리고 한 시간을 멍 때리고 있으면은 아! 오, 야 1분 뒤에 물 끓어서 증류됨 뜬 거 봤어? 와 소름. 8분 뒤에 끓네요. 어 이거 또 곧 아 어두워. 많이 사랑해줘. 이제는 영상에서 수시로 좋아요랑 구독 버튼 좀 눌러달라고 좀 어필을 하려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일 중요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물론 그렇지만 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그냥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쭉 해야지. 뽀뽀해달라고? 그렇게 모든 장작을 잃고 저 한 명만 남았다고 하는데 아, 뭐야, 벌써 1시야?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냐? 나 지금 벌써 6시간째 방송 중이네? 내가 아까 방송 중에 잠깐 자리를 비웠었잖아. 희쁨이랑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너무 방송에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요즘 방송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 방송에만 집중을 계속 해가지고 희쁨이가 너 좀 외로워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거 아니냐고? 내가 여행 제주도를 같이 갔다 왔잖아. 결혼기념일 겸 갔다 오고 나서 단 한 번도 같이 외출을 안 했어요. 어디를 안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 며칠간 계속 합방하고 방송만 막 주구장창 7, 8시간씩 하고. 그랬었죠. 가정에도 충실하고. 뭐야, 다 끓은 거야? 허. 일도 같이 하고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옛날에 좀 왜 당신은 일만 해? 이런 드라마 막 많았었잖아.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옛날에는 더 그게 심했었어. 요즘에는 그래도 가정에도 충실하고 일도 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해진 시대가 왔지만 예전에는 그게 더 심했단 말이야. 일밖에 못했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 진짜 두 개 다 잡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걸 두 개 다 잡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도 신경을 쓰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게 말이야 쉽지. 혹시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효도하셔야 됩니다. 꼭 성공하셔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성공해서 나도 후원 좀 해주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나한테 후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오로라 떴냐고? 아닌데? 원래 밤에 멍 때리고 있으면 이런 부금 나와. 뭐야, 벌써 다 끓었어? 되게 빨리 끓네. 어, 물 여유 있다. 충분하다. 자자 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눈이 떠졌네. 자, 6시래. 6리터 고기 하나 먹고 이제 푹 자는 일만 남았군요. 아침 6시까지 하신다고요? 돈이나 좀 쥐어주고 그런 얘기해라. 싸가지야. 정말 완벽한 컨디션에 완벽한 타이밍 아침에 일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갈비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아, 배달 지킴이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75시간. 자, 이제 12시간 또 멍 때려주고. 그럼 뭘 좀 안 온 양반이구만 저 사람. 침낭에 누워서 12시간 멍 때리고 있으면 멀쩡한 몸도 망가지겠다. 야, 안 그러냐?
인체 실험을 한번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어. 어떤 연구소에서 진짜 주구장창 계속 누워만 있는 그런 실험을 한 거야. I'd better find some water. 진짜 계속 누워만 있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거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한 3일째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신체 나이가 건강도가 막 60, 70세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하루에 30분 정도씩 서 있게 했거든. 그랬더니 신체 나이가 다시 싹 정상까진 아니지만 다시 싹 젊어진 거야. 그런 실험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만 움직여야 되는 동물이에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주구창창 앉아가지고 게임만 쳐하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일어나야겠다. 아이고, 덜렁다크를 하니까 역시 말이 많아지는군요, 제가. 이외에도 또 멍 때리기. 10만원 대박이라고? 뭐 언제 했어? 아이고 로로씨! 10만원 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커다란 금액을 내가 왜 못 봤지? 아, 내가 말하고 있어서 못 봤나보다. 허리해상씨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소통게임인데 일방적인 소통... 뒤지는 줄 알았네. 이게 자고 있을 때보다 깨어있을 때 수분 손실량이 훨씬 크네. 나 지금 처음 알았어. 59시간. 아휴, 앞으로 4일은 더 누워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뭐 자원은 충분해. 어우, 야, 피로도 멀쩡도. 물 자주 마시고요. 네, 잠자고. 야, 물 진짜 많이 마신다.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응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변 보는 거는 덜렁다크에 구현되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모든 신진 대사를 다 게임으로 구현한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생존 게임 중에.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비타민 섭취도 해야 되고 막 소변도 봐야 되고 응아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서 좀 인기가 없는 게임인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아니더라도 소변 보는 것 정도는 좀 재밌지 않을까? 막 이렇게 소변 보면 눈 녹고 막. 소변이 엄청 따뜻하잖아. 일단 나 쉬마려. 6시간 동안 멍 때리게 하고 나 화장실 갔다 올래. 왜 그래? 표정들이 다 너네 뭐 했냐? 왜 그러는데?
뭐지? 왜 이렇게 수상하지? 쟤네 뭐 했어?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한번 봐야겠다. 35시간 남았네요. 오케이, 계속 멍 때려 봅시다. 아 근데 물이 생각보다 모자란데? 와씨, 거의 6-7리터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12시간 동안 정말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운동도 아니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와, 12시간 난 절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거 있잖아, 5억년 버튼. 잠도 못 잠들고 5억년 그거 시간 보내야 되는 거. 난 그거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 뭐 물론 허황된 얘기기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게 만화책인데 진짜 표현을 정말 잘했더라. 진짜 인간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1000년 정도 버티고 나서 와 드디어 1000년이나 버텼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제 4억 9,999만 9천년이 남았다 이러는데 진짜 그 세월이 너무 막 진짜 실감이 되는 거야. 1000년이란 세월을 버텼는데 소름 돋지 않아? 이제 자자. 5억 년 동안 덜렁 다크하기? 그건 마스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개발자도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얼마나 남았냐. 아, 이제 갈비뼈가 붙을 날이 8시간밖에 남지 않았군요. 얼른 멍 때립시다. 일단 갈비뼈 하나는 붙었구요. 치료됨. 부러진 갈비뼈. 갈비뼈는 붙었는데 내 목숨줄이 날아가겠네. 아우 물 마셔. 물 끓여야겠다. 안되겠다. 웬만하면 그냥 버틸려고 했는데. 무스 잡으려다가 갈비뼈가 나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것도 두 대나 나갔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기는 아직 많이 남았네. 무게 상태도 조금 오른 것 같군요.
한 시간 멍 때리자. 18분 뒤에 끓음. 한 시간 보내기 하고 물을 하고 또 한 시간을 멍 때리고 23분 뒤에 끓고 물을 또 끓이고 한 시간을 또 멍 때리기 전에 몇 시간 남았냐? 한 시간 남았네. 멍 때리고 됐어. 또 슬슬 밤이 돼가네요. 자, 물이 다시 엄청나게 풍족해졌기 때문에 다시 존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42시간 얼마 남지 않았군요. 두 번째 갈비뼈가 붙을 때까지. 금방이지, 42시간이면. 그거 알아?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의 실제 시간은 10분도 지나지 않은 거. 우리는 정말 난 못 버틸 것 같아. 12시간. Where do you find a place to rest? 뭔 미친 소리지? 아, 무스고기를 먹어서 치료한다? 오, 맞는 말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갈비뼈 떨어진 거 이걸로 붙이고 있네. 무스고기로. 왜 그걸 늦게 이해하냐고? 아우, 늙어서 그렇지 뭐. 이해력도 좀 딸리고 막 껌뻑껌뻑하고 그래.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 너네도 35 돼봐. 웃음이 안 나와. 무소고기 또 가져오자고? 아니야, 무소고기는 지금 충분해. 물이 모자라지. 아,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 그냥 세월 계속 낭비하는 거 좀 뭔가 많이 아깝긴 하다, 그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할 거 많은데.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절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65% 건조됐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스 가죽 가방을 저희 손에 쥐는 날이! 그리고 16시간밖에 안 남았네. 무스 가죽은 갈비뼈가 다 붙어도 다 안 마를 것 같은데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해야겠죠. 잠을 자봤자 금방 일어날 것 같으니까 멍 때리고 있자. 근데 말린 내장 필요하잖아요. 무스 가죽 가방에. 그래? 어디 있냐? 왜 목록이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아, 건조시킨 내장 두 개가 필요하구나. 아, 지금이라도 내장 갖고 올까? 지금 한밤중이니. 어? 와씨, 너무 밝아서 오로라 안 뜬 줄 알았는데. 아니, 오로라 뜬 줄 알았는데 오로라가 안 떴네. 야, 지금 말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그러면 내장 두 개 갖고 오자.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지금 가죽 가방을 지금 당장은 어차피 못 만드니까 다 말리고 나서 들고 다니면은 분명히 또 내장이 생기는 날이 올 테고 아니면 본거지 다시 가든가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죠. 근데 내장이 들을 거라고는 제가 또 좀 깜빡했네요. 생각을 못했네요. 늑대한테서 뜯어오자 그냥. 늑대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며칠간 생존했냐? 59일 동안 생존하면서 이 세상 곳곳에 말린 내장을 좀 흩뿌려 놨어요.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많이 생존했다. 이거 일부 분량 금방 넘겠는데? 사온의 내장 조각. 미친. 늑대 어디 갔냐? 지나쳤나? 몰라. 이쪽에 내장 많으니까 이거 가져가자. 우와. 야, 무슨 다리랑 뿔이야, 이거? 고기 하나만 더 들고 가자. 난 덜렁다크 2부를 시작할 때 좀 고민이 많았어. 1부를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었고 사람들의 기대치도 엄청 높아졌을 텐데 이거를 캐릭터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했던 거를 똑같이 다 보여주는 셈이 되잖아. 그래서 뭐야 2부라고 해봤자 별로 다를 것도 없네. 그냥 똑같이 하는구만. 이렇게 실망할까봐. 그래서 캐릭터를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키울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손이 안 갈 것 같은 거지. 한번 되게 장기적으로 멈췄었는데 아 애초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네. 패치가 되고 나서 내 캐릭터 데이터가 전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참 안심이 많이 돼요.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거 보면서. 그리고 나도 하면서 좀 놀랬어. 똑같이 플레이해도 완전 다르게 나오는 게 덜렁다크구나. 이것이 극한 생존 로그라이크 덜렁다크. 역시 목숨줄이 덜렁덜렁하다고 해서 덜렁다크로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오늘만 벌써 무스한테 두 번 밟혔어요.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그래서 기분이가 좋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다가 무스 가지고 어차피 말리는 동안 같이 말려주고 내장을 무려 12개나 챙겨왔네. 세상. 고기도 보내주고. 서걱 서걱.
I'm gonna need to rest soon. 아이고, 무쓰고기가 상하기 일보 직전이네. 퀴퀴하면 누린내가 나고 기름기가 없습니다. 숯 12개? 하긴 여기에서 나무를 많이 태웠으니까. 숯을 얻으려면 이렇게 불이 피워진 곳에서 숯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땔감을 많이 넣고 불을 오래 지필수록 숯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게 숯도 무거워요. 꽤 너무 많이 들고 다니면은 무거워지니까 그런 거는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땔감도 슬슬 또 바닥이 나는 것 같지. 이 자식들아 타올라라. 6시간 불 탄다. 물. 또 물이 모자라. 물 다 어디 갔어? 그 많던 물 다시 끓여. 고기도 구워. 1시간 멍 때리기. 익힌 무쓰고기 맞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초록색이잖아! 이게 뭐야!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줍시다.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인간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고통스럽겠죠. 그렇지. 뭐지? 요즘도 저런 시청자가 있구나. 편안. 바로 벤테리종. 우리 착한 장작분들은 저런 미친 도배 하면 안 돼요. 아, 유튜브 분들은 지금 뭐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트위치에 막 갑자기 도배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잠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다 방송이 잘 되려는 징조입니다. 그냥 일부러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그로꾼 같은 애들이 방송에 자주 오잖아? 그러면은 외부 유입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되게 좋은 징조지. 한 시간을 자는 게 맞나? 한 시간을 자면 물이 다 끓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보내기로 하자. 이제 물 그만 끓여. 너무 많아. 7리터는 너무 많소.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을 다 쉬어주지 말고 잠을 자면? 좋아요. 고기가 살짝 초록빛이지만 괜찮을 겁니다. 잘 먹어주고 마셔주고. 맞아. 초아침인데 이제 딥 슬립을 해주면은 딱 저녁 때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제 실제 생활 루틴과 아주 똑같군요.
참고로 저 아침 7시에 잡니다. 요즘 해가 살짝 뜰 때쯤 자요. 얼마나 말랐냐? 75. 내장 14. 나쁘지 않은데? 나 이거 다 뭐야? 내 갈비뼈 언제 붙었노? 아주 든든해졌구먼. 나 왜 이렇게 건강한데? 뭐지? 용소삼 치는 힘은? 오케이. 자, 이제 출발을 다시 해야겠죠. 40km. 여기에 무스 가족을 들면 5kg네. 그럼 난 46kg네. 무게가 여기에 고기 두 개를 들면 48kg네. 여기에다가 장작을 추가로 들면은 49kg네? 이거 갈비뼈 부러졌을 때랑 다를 게 뭐예요? 진짜 모르겠다. 가자, 일단. 가보자. 가고 생각하자. 상한 고기 몇 개 버리자고? 그래. 속도가 조금 붙었다. 그래도 개우반데. 뛸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46kg. 일단 정말 다행인 건 여기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집이 있어요. 뭐 비록 다 부서진 집이기는 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돌아갑시다. 지금 역풍 불어서 더 느려져.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덜렁다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걸 강행하잖아? 백방 후회합니다. 물도 좀 내려놓자고? 아, 물이 개많았구나. 아닌 것 같은데가 유언이 되는 게임. 덜렁다 41kg. 무게를 조금만 뭐 어떻게 더 하면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름 넣어주고. 이걸 포기하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 일단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자. 아, 안 그래도 지금 밤이네. 여기다가 놓고 하고. 오, 오로라가 떴네요. 이쁘네요. 날이 밝으니까 그냥 가자. 좋아, 무게 많이 줄였어. 36kg야. 달려도 돼. 좋아요. 가족은요? 아, 어쩐지 너무 가볍더라.
아니 왜 이렇게 날아다니나 했어요. 몇이냐? 80. 야 그냥 아예 냅다 말려버리고 나중에 다시 오자. 파밍 다 하고 집 좀 구경하고 옵시다. 장작 잔여물도 보자고? 숯? 숯은 근데 지금 너무 많아. 여기 지도로 표시해놓고.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동굴이 안 보여. 동굴 표시해놔야 돼. 숯 많으니까 팍팍 그려. 어차피 지금 초아침이라. 됐어, 가자. 밟아도 되겠지? 얼음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는 게 맞군. 저기 있다. 연탄은 실제로도 필기도구처럼 쓰여지나요? 옛날에는 그림을 연탄으로 그리는 기법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뭐지? 그런 동화 있지 않았나? Looks like I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아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어떤 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빵가게에 가가지고 제일 단단하고 맛없는 빵을 계속 주문해간 거야. 그래서 거기 판매하고 있던 여자 주인이 아 저 사람은 진짜 돈이 없어서 계속 저 빵을 먹으려고 저것만 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몰래 그 빵 안에다가 버터를 하나 끼워 넣어서 줬어. 그랬더니 다음날 그 남자가 막 와가지고 화를 불같이 내면서 왜 여기에다가 버터를 끼워 넣냐고. 나는 이 빵에다가 먹채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동화를 봤어요. 기억이 정확하게는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둘이 결혼했다나? 아 식빵이 지우개구나. 아 목타나를 그리는데 아, 잠시만요. 야 이건 선 넘었지 선생님? 가 너도 가. 결혼을 왜 했냐고? 아니 마음이 그렇게 고운 여자를 놓치는 게 말이 돼?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그 의도를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결혼하는 건 정말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고? 내가 본 동화는 그랬어. 둘이 결혼했어. 확실하게 기억나. 내가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러브스토리를 써내려간 게 아니라 그런 건가?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솔직히 잘 모르겠네? 항생제, 비상용 스테로이드. 비상용 스테로이드 두 개 있고 항생제 개 많아요. 하나 버리고 내가 필요한 거는 석탄이다.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진통제인데 전선 표준 이런 곳에도 이런 것들이 있네?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걸까?
자, 여기 파밍 좀 합시다. 여기 되게 좋은 것들 많아요. 오, 도시형 파카. 중상급의 파카지만 우리는 지금 종결 오브 종결을 끼고 있죠. 야, 탐험용 파카 방풍은 진짜 경이롭다. 6도. 어? 아, 이 좋은 건틀릿이 여기에서도 나왔네요. 이미 갖고 있지만 말이죠. 아싸, 지통제! 초콜릿바. 또 좋지. 여기다가 석탄을 버려두고. 석탄은 지금 열심히 모아둬야 돼요. 용광로에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애초에 나는 화살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데? 1.74km 킬로미터? 나 말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해. 1.74리터 좀 넉넉한데? 이제 바꿀 때 됐나? 내려놓고 이거 가져가자. 오, 다 이해했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있네요. 아싸! 드디어 책을 얻었다. 리볼버 탄약 부셔. 부수면 뭔가 바닥에 하나는 떨어져 있겠지. 와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 더 부셔. 여기 밑에는 뭔가가 있겠지. 와우, 어이 진짜 있네. 촉진제가 3개 있군요. 모두 내려놓고 2개. 잠시만요, 이거 주방책이네요? 버려. 결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음.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장작이 밑에 떨어져 있냐? 표지. 저번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자를 부수면 뒤쪽에 금고가 있습니다. Hello. 이제 슬슬 풀릴 때 되지 않았니, 친구야? 48 31 멀리도 있네. 23.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구나. 아씨. 여기가 아니고 48 31 20 몇이죠? 22? 오케이. 뭐가 나올? 와우, 열자마자 탄약이 나오네. 확대 렌즈. 확대 렌즈는 해가 떠 있을 때 밖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용도의 뭐 성냥 같은 그런 용도입니다. 긴급할 땐 좋은데 솔직히 지금 물자에 이렇게 충만할 때는 딱히 필요가 없는 물품이기도 하죠. 불도 잘 안 붙어요. 뭐야? 리볼버 탄약이 왜 여기 있어? 웃긴다. 야! 이 정도면 그냥 활을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결단을 내려야 돼. 이거 둘 다 들고 다니는 건 진짜 개멍청한 짓이야. 야, 리볼버 탄이 100발이 있는데 활을 왜 들고 다녀, 이 무거운 걸. 화살대랑
화살 척! 또 무거운데 이거 다 합치면 대충 2kg 정도 나오겠네. 여기다 넣어놓자. 여기를 언젠가는 다시 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다 넣어놔. 뭐야? 뭐지? 뭐지? 너 뭐야? 왜? 개밥 먹고 싶어? 자, 개밥! 밥을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죽어버렸네? 뭔 소리야 이거. 야, 그러고 보니까 사슴 안 먹은 지도 좀 오래됐다, 우리. 화살초. 하고. 여기에 전선이랑 퓨즈도 다 넣어놓자. 근데 과연 여기에 넣어놓는 게 맞는 것일까? 무슨 소리지 이거? 친구의 복수를 하러 왔구나. 너도 같이 하늘나라에 가렴. 복수란 의미 없는 것. 왜 왔어? 그러게. 더 버리고 갈 거 없지?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스 가죽 가방을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전부 다 마르면 말이죠. 섬광탄도 11개라 너무 많다고? 그래, 좋은 지적이야. 섬광탄도 좀 넣어놔야겠어. 섬광탄 뭐 솔직히 잘 쓰지도 않는데 한 발이면 되지. 한 발만 들고 댕기자. 지금 너무 미련해. 너무 미련하게 모든 걸 다 들고 다녀. 탄피도 넣어놓자고? 아니야, 탄피는 그래도 가지고 다니자.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지금 저 분리 인렛인가? 거기 탄약 공장 있잖아요. 거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갈 것 같아요, 거기는.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다 장작들도 좀 버리고. 됐다. 이제 동굴로 다시 돌아갈까? 할 거 없으니까 여기 주변 조금만 더 둘러보자. 뭐가 있을 것 같아. 장작 버려? 어, 버려. 후원 받을 만큼 받았어. 아, 너무 쓰레기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은 좀 취소할게요. 농담인 거 알죠? 찡긋!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 뭐가 있을까? 어? 생존이 힌트가 적힌 메멘토입니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 밑동 구멍에 놓여있다. 이것들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 중 최고의 유산이다? What? What? 여기 거기네요. 저기에요, 저기. 전파탑. 저쪽 주변인 것 같은데. Could end up being useful. 기억나시죠? 일부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저기에 나무 밑둥이 부서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둥이 뚫려 있는 나무가. 내가 거기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바람 막았었던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파탑 바로 옆 나무에 있어요. 여기에도 석탄이 많으니 만일을 대비해 철광로 옆에다가 두고 갑시다. 뭐야 쟤네, 내 보급품 노리고 있는 거야? 저 사슴들? 죽어! 아! 죽어! 내 아이템 노리는 녀석들은 다 죽어야 돼.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니냐? 조금 무서울지도? 한 발도 못 맞췄다고? 야 무슨 소리야, 피 튀기는 거 못 봤어? 야 여기 피 겁나 뚝뚝 흘리면서 가는 거 못 봤냐고. 두 발 맞췄어, 세 발 쐈는데. 어? 저기 곰 있다. 보이십니까? 저 바위 뒤에 곰. 오랜만에 곰고기나 먹어볼까? 아 여기도 지도 좀 그리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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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저기 먼 곳에 침낭이 보이네요.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곰 침낭. 저기도 왠지 동굴이 있을 것 같은 실루엣이거든? 저 늑대지. 두 마리였네? 오든가. 블레임님 스태미너가 생각보다 많이 까이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시할 수준은 아니야. 진짜 엄청 많이 까였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따뜻하게 다니려면. 난 솔직히 스태미너의 총량보다는 이 따뜻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생제냐? 오! 철편! 68%? 나쁘지 않네요. 오예! 어! 아니 미친!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라고? 이건 뭐야? 왜 삼나무가지가 여기 떡하니 맵 한가운데에 보이는 거지? 폴라로이드를 이런 곳에다가 숨겨놨어? 아니 이 맵에 폴라로이드 사진은 원래 다른 위치였는데 지금 랜덤으로 바뀌면서 위치가 바뀐 건가? 이거 뭐야? 가방에 숨어있네? 이거 뭐예요? 버그예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호작용이 안 돼! 뭐야 이거? 저기요? 가방님? 뭐지?
나 저런 거 처음 봐. 아, 그럴 수 있지. 어, 두 시간 기다려야겠네. 야, 방금 저들이 미해한 사람 다 늙은임. 아닌가? 요즘 애들도 바람의 나라 하냐? 아, 근데 요즘 바람의 나라는 죽은 자에 온 게 없지 않아? 모르니까 젊은이라고? 어, 역시 모르는 사람이 더 많네.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MMORPG 게임이 있었어. 굉장히 조악한 그래픽에 지금도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인데, 옛날에는 캐릭터가 죽으면 모든 아이템을 다 떨궜단 말이야.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바로 주술 수 있는 건 아니고 죽은 자의 온기라는 게 생기면서 그 아이템을 2시간 동안 못 주워요. 본인 외에는. 야, 근데 여기가 어디냐? 길이 되게, 원래 이런 데가 있었나? 길이? 왜 처음 보는 길이지? 그냥 밈인 줄 알았다고? 순진하구만. 이렇게 가고 있네요. 우리가 한 이쯤에서 동굴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쭉 가다 보면은 폴라로이드 있는 곳까지 가겠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각오를 다지고 갑시다. 좀 많이 힘들고 귀찮겠지만, 무스 가죽 가방은 포기 못하지. 고기능 백팩 먹기 전까지는. 문제는 멀 정도가 지금 심각하다는 건데.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나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드링킹 드링킹? 고기는 백팩 먹어도 필요하다고? 엥? 둘이 중복 장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선로의 끝이네요. 문제는 여기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온다는 건데, 아닌가? 중복된다고? 그랬냐? 내 기억이 안 좋아서. 일부에서도 중복으로 들고 다녔었다고 내가? 진짜로? 그럼 그런가 보지. 아, 고기능 백팩은 장착템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지. 아, 먹으면 그냥 무게 한도치가 그냥 늘어나는 아이템이었지? 맞아, 맞아. 기억난다. 나 왜 장착템으로 알고 있었지? 어? 여기가,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둡시다. 이거 되게 좋네요. 테두리를 삥 돌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아, 역풍이라 이거 너무 빡센데. 우리가 덜렁다크 정식 연재 때는 아니지만 예전에 덜렁다크를 하다가 바로 이 장소에서 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식 연재 때 말고 그냥 덜렁다크를 플레이하다가 여기서 죽었었어요. 얼어 죽었죠. 꽤 옛날일 거야. 근데 그때 죽었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하네. 그리고 이번 2부도 여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아 이거 멀쩡도 진짜 어떡하냐 이거. I'm too tired to think straight. 잘 찾아보면 여기에 초소 하나가 있어. 내가 그 초소까지 걸어가려다가 죽었거든? 초소가 저기 연못 근처에 있을 거예요. 초소에서 하룻밤 자자. 안 얼어 죽겠지. 저기 있다. 뛸 수가 없어. 길에서 잘 수 있습니다. 길에서 잘 수 있는데 정말 높은 확률로 날씨에 휩싸여서 죽어요.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날씨가 극도로 안 좋아지는 때가 오기 마련인데 진짜 위험합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건 적어도 최소한 진짜 최소한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런 장소 말이죠. 잠을 자야지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너무 피곤해. 빨리 자야겠어. 그 사이에 동물이 가까워져서 물릴 위험이 있다 하면 자동으로 깨기는 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막 동물한테 덮쳐져가지고 죽고 그러지는 않아요. 5시간만 자보자. 여기 너무 추워질 수도 있어서 좀 끊어서 자야 됩니다. 날씨 괜찮으면 다행인 거고. 아직 밤이 안 됐네요? 밤 되기 전에 출발하자. Where's the good stuff? 빙판 위를 걸을 땐 항상 조심! 이렇게 말이죠! 돌아서 갑시다. 그냥 눈 밟으면서 가세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진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초고속 하이패스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어쩌면 거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덜렁다크 시리즈에 또 굉장히 큰 한 몫을 했던 게 썸네일이지 않았나. 각 시리즈의 대표적인 장면들을 아이씨 헤드샷을 못 맞춰서 안 죽었네.
대표적인 장면들을 엄청 진짜 잘 그렸잖아. 지금 생각해도 2부가 그때만큼 잘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여긴 뭔데 땅이 이렇게 생겼냐? 좀 특이하게 생겼네. 근데 호기심을 지금 가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곧 해가 진다. 갑자기 들은 생각이, 밤에는 지도를 못 그려서 폴라로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저기 전파탑인 것 같군요. 저기 보이죠? 저기 나무 뒤에 모자 개울. 이제 총알이 77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적다. 어떡하냐 진짜. 아 안돼. 나 한 150발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데. 기관총이냐 무슨? 총도 내구도가 있습니다. 자주 닦아줘야 돼요. 내구도가 적어질수록 총알 위력도 줄어들고. 아 깜짝아 이씨. 늑대 울음소리로 ASMR 해주네. 와 왼쪽 귀에 막 선명하게. 와 왕소리 진짜 왼쪽 귀에 바로 꽂혀주네. 와 소름 쫙 돋았어. 여기냐? 와 근데 나 여기 건물이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없네? 그래서 그냥 눈 맞으면서 자야 되나? 아 얼고 있는데? 교체용 퓨즈. 아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노트북이 있네요? 아씨 나 폴라로이드 있는 장소는 그래도 뭔가 건물 하나쯤은 있겠지 했는데 동굴을 찾아볼까요? 아 또 뭐 아이씨 걸렸다 도끼로 아 반격! 경증 타박상 중증 타박상 뭐 놓친 건 없지. 아씨. 아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려놨었어야 됐어. 왜 안 내려놔지냐 근데? 뭐 찢어진 거 없지? 이게 오른쪽에 안내 메시지가 옷 찢어짐 이런 게 뜨면은 굉장히 많이 찢어지지만 안 떠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저 바지가 찢어졌네요. 바지가 찢어진 건가 눈 맞아서 내구도가 줄어드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 어쨌거나 동굴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상태로는 늑대도 너무 많아서 위험해. 낮만 되면 지도 작성하고 바로 런하면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침낭 내구도 몇이에요? 침낭? 어? 진짜 큰일 났는데?